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소방의 이윤주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셀카 앞에 앉으니까 또 수업할 때하고 느낌이 다른데요. 부끄부끄합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이 고민거리가 많다고 해서 고민거리 상담을 해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셀카 앞에 앉았습니다. 자, 몹시 부끄러운데요. 오늘은 제가 마치 여러분이 보낸 사연을 라디오 사연처럼 제가 읽어드리고 고민 상담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씩 한번 읽어볼까요? 국어 공부를 하면서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느낌이 계속 듭니다. 심지어 이 글을 쓰면서도 띄어쓰기도 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까지 드네요. 영어보다 국어가 어려운 것 같아요. 문제도 풀고 외울 것도 외우지만 자신감이 너무 없어요. 라는 사연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소방관이 되겠다고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 모습과 소방관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국어를 준비한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때요? 그 전에는 국어에 대한 관심이 1도 없으셨죠. 하지만 조금이라도 공부한 지금은 어떨까요? 그때보다 훨씬 나아지셨죠. 조금씩 발전해서 그리고 점점점 나아지실 거예요. 자, 그래서 국어 공부를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공부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아서예요. 그래서 이런 점검은 언제 하시는 거냐? 자, 우리가 문제를 풀이를 통해서 그리고 테스트를 통해서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내일 치러지는 메가소방 모의고사도 쳐보시고 그리고 제가 올려드리는 막간 테스트도 쳐보시고 이렇게 시험을 치면서 아하, 내가 이 이론은 이렇게 공부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적용이 되는군. 그리고 아, 내가 이 이론은 몰랐군.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만 공부를 하면 이 이론이 문제에 적용되는 느낌을 모르니까 정말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시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론 정리 후에는 문제 풀이를 통해서 문제 해결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국어가 어려운 건 국어 공부를 한 번도 체계적으로 해보지 않아서예요. 우리가 당연히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인이니까 당연히 잘하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국어가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하지만 점점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자,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 커리를 따라서 1월 달에 단원별 문풀 그리고 하프 모의고사를 꼭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연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나요? 자, 두 번째 사연 볼게요. 자, 드디어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바뀌었는데 시험에 대한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소방 공무원이 이제 국가직 시험으로 변환이 되었죠. 국가직으로 바뀐 시험에 대한 변화는 아마도 자, 최대한 조금 더 문제에 신경을 쓸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2018년 하반기 이전까지는 소방직이 문제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소방직 시험이 자, 어떤 문제는 되게 이상한 해도 있었고 유형을 골고루 내지 않은 해도 많았습니다. 근데 18년 하반기부터 문제를 공개하면서 출제자들이 부담을 느꼈죠. 그래서 자, 문제가 훨씬 다양해지고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자, 어떻게 됐어요? 자, 뭔가 굉장히 체계를 잡아갔어요. 그게 19년의 경향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국가직으로 바뀌었다면 더더욱 자, 문제의 체계를 갖추고 그리고 모든 영역을 골고루 내려는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휘도 출제하고 비문학도 출제하고 문학도 출제하고 문법과 규범까지도 다전 영역에서 고르게 출제할 겁니다. 그리고 난도도 아마 조금 상향 조정될 거예요. 자, 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별로 변화가 없고요. 어차피 시험 범위가 동일하고 그리고 문제 출제가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평상시 공부하듯이 편안하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윤주국어와 옆에 함께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인데 초시생이다 보니 여러 가지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일단 공통 과목 점수를 어떤 식으로 올려야 할지 궁금해요. 그렇죠. 여러분, 초시생은 무조건 일단 공통 과목 점수를 올리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자, 일단 빠르게 되는 과목이 있고, 좀
시간을 요하는 과목이 있어요. 그 시간을 요하는 과목 중에 대표적인 게 국어와 영어예요. 그리고 영어는 여러분이 워낙 여러분 영어가 약하신 분이 영어가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국어는 좀 달라요. 국어는 여러분이 막연하게 에이, 국어는 에이, 기본 실력이 있지.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국어가 바로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과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를 좀 만만히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초시생이시면 국어부터 차근차근. 그래서 특히 국어는 기본 이론부터 차근차근. 예를 들면 문법이 가장 어려우니까 문법 이론을 아주 천천히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규범도 꼼꼼하게 좀 정리를 하시고, 한자 성어도 꾸준하게 조금씩 외우시고, 비문학도 매일매일 꾸준히 훈련하고, 이런 식으로 좀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공부를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소방직은 일행직처럼 많이 어렵게 출제되는 시험은 아니지만, 핵심을 잘 다져야 그 핵심으로부터 문제를 이렇게 퍼뜨려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핵심이 다져지지 않으면 너무 지엽적인 걸 해도 핵심도 틀리고 지엽적인 문제도 틀려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달걀 노른자 이론이라고 하는데, 달걀 프라이에서 노른자 부위만 공부를 잘 해두어도 흰자 부위까지 뻗쳐나가서 문제를 충분히 풀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직은 노른자 부위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차근차근, 초시생이시면 처음부터, 기초, 기본부터, 특히 국어 같은 경우는 용어나 어휘가 낯설기 때문에 용어와 어휘를 차근차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한 단계 한 단계 계단을 밟아 오르듯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연. 소개할게요. 여러 가지 집안일 때문에 내년 소방 공무원 무조건 붙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르겠지만 제 부류의 사람들이 많다고 느껴서 그 사람들보다 두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강을 들어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기회가 된다면 정말로 실강을 들으면서 모르는 부분 질문하고 싶고, 인강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국어 같은 경우는 기본은 아는데 문제의 적용을 못 시키고, 국사는 이회독 조선 들어갔는데 흐름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불안하고 잠잘 때도 뒤척이는데 저 잘하고 있는 거 맞나요? 이 질문은 일단 국사는 제가 조언할 부분이 아니고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는 분들은 이런 의문조차 가지지 않아요. 일단 이런 의문을 가지신다는 건 정말 열심히 하신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두배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에서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보통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남들보다 두 배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신 있게 두 배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 제가 알기로는 2.5배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원래 국어 공부는 안 하면 별로 할게 없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공부할 게 많은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은 정말로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지금 인강을 들으시면서도 얼마든지 저랑 소통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Q&A를 통해서도 질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깔아놓은 커리들은 시험을 위한 최적화된 커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커리를 한 단계 한 단계 잘 밟아만 오신다면 여러분이 잘하고 있으신 거예요. 원래 인강 수험생들이 제일 두렵잖아요. 이게 현강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보이고 같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수 있는데, 인강 수험생들은 혼자 하다 보니까 이게 잘하는 건지 되게 의문점이 많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인강에서 저를 보시고 제가 수업할 때 어떤 게 중요하다, 이런 걸 해라 라고 하는 건다 챙겨서 하시고, 그리고 제 커리대로 잘 따라오시고, 그렇게만 하신다면, 그리고 테스트를 쳤을 때 성적이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확인하시고, 그렇게 꼼꼼하게 적용하시고, 모르는 건 Q&A로 질문하시고 하신다면 잘하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원래 내가 목표고 목표를 올해 꼭 합격해야지 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은 정말로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절실한 사람에게 기회가 오는 법이거든요.
잘하고 계시니까요. 제가 기운을 드리겠습니다. 아자아자! 파이팅! 그리고 제가 하는 커리대로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힘내세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시험이 3월 말이라면, 자, 지금 이제 거의 12월 말이죠. 그러면 1월, 2월, 3월, 우리 시험이 0328, 3월 28일에 치는데요. 3개월 조금 넘게 남았는데, 남은 시간 동안 공부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거는 제가 학습법으로도 찍었는데요. 일단 12월까지는 이론 정리, 기출 정리를 꼭 하시고요. 특히 소방직은 소방직 기출을 완벽하게 풀 수 있느냐 없느냐를 꼭 점검하세요. 그리고 1월부터는 모의고사인데, 자, 제가 하프모의고사,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 특강 하프모의고사를 준비했고요. 오직 소방국어, 소방학생을 위한 하프모의고사. 그리고 두 번째는 압축이론 플러스 단원별 모의고사. 이게 영역별로 이론을 정리하고 문제를 푸는 건데요. 여러분 이걸 꼭 하셔야 3월 동영모의고사에서 당황하지 않고 20문제를 확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의 공부 방법은, 자, 12월 남은 기간 동안 이론을 확실히 정리한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기출을 확실히 푼다. 그리고 1월부터는 모의고사, 하프모의고사와 단원별 문제풀이로, 자, 각 영역별에 맞는 예상 문제를 풀어본다. 그리고 3월은 마지막 동일 난도와 동일 유형의 최고의 퀄리티와 적중률을 자랑하는 윤주국어 동영모의고사와 함께한다. 이게 남은 시간의 학습 전략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그리고 시험이 다가오고 있죠? 여러분 많이 긴장하실 텐데요. 또 내일은 우리 내가소방 제1회 모의고사의 날입니다. 다들 시험 잘 치시고요. 그리고 저랑 또 만나요. 여러분의 이런 그 소중한 고민 잘 들었고요. 제 대답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국어에 대한 궁금증은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저는 항상 국어의 올바른 길잡이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